어딘가 꼭꼭 숨어 지내던 불법 체류 중국인들이 대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고요? 바로 제주특별자치도예요. 제주도에는 약 만 명의 외국인이 불법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하루에만 200여 명의 중국 국적 불법 체류자들이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에 몰려와서 앞다퉈 자진 출국 신고서를 냈어요. 갑자기 왜 그런가 봤더니 바로 코로나19에 감염될까 봐였습니다. 然后好多人在一起就是不戴口罩吃饭到处都是人因为这种传染病它传染非常厉害 然后这样我们中国人害怕，我们中国在我们国家，然后又控制的非常好，在韩国不行，真的，我们害怕。因为这边病情的话持续的很快，然后很严重，家人呢希望我们尽快回国，家里人很担心。 또 코로나19의 여파로 일자리가 많이 줄기도 했고요. 게다가 법무부가 오는 6월까지 자진 신고하는 불법 체류자에게만 범칙금을 면제해주고 재입국 기회까지 준다고 해서 신고자가 더 몰린 거예요. 이런 이유로 지난달 1일부터 25일까지 230명의 중국 국적 불법 체류자가 자진 출국 신고를 했고요. 3월 3일 현재 54명이 출국했고 176명이 출국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제주와 중국을 오가는 항공편이 부족해서 대기 시간은 좀 걸린다고 하는데요. 강제 추방이 아니라 스스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바이러스를 피해 탈출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안 좋은데요. 하루빨리 이 사태가 좀 진정됐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국에서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죠. 성금뿐 아니라 마스크, 손소독제, 건강식품, 의류 등 품목도 정말 다양한데요. 소주 제조업체에서는 이색적인 기부에 나서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부산 기업인 대선주조는 최근 부산시에 주조용 알코올 3만 2천 리터를 기부했는데요. 주정이 희석된 주조용 알코올은 방역 소독재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선주조 측은 SNS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부산 외 다른 지역에도 알코올을 적극 지원하겠다라는 뜻을 전했는데요. 이에 따라 지난 2일 대구에 알코올 3,000리터를 전달하면서 훈훈하는 것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또 제주 기업인 한라산 소주도 알코올 5,000리터를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해요. 코로나19 사태의 어려움 속에서도 피어나는 선한 영향력 정말 감동적이죠. 지금 지쳐있는 많은 분들이 이런 따뜻한 응원 보면서 좀 더 기운 내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언젠가는 제가 여기서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끝났습니다 하고 기분 좋게 말할 날이 오겠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날까지 우리 개인위생 철저하게 챙기자고요. 내일 봐요. 안녕.